네, 너무도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. 양측이 교전 중단 협상을 하고 있지만 결론에 이르진 못하고 있습니다. 또 전쟁 이후 가자지구 관리 방안을 두고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다친 아이들을 구조합니다.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난민 캠프 한 유엔 학교도 폭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난민 총과 학교에서만 최소 80명이 숨졌고 대피령을 내린 가자 남부에서도 폭격이 이어져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전후 가자지구 통치는 서안을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통치 능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과 교전 중단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때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했고 백악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박상준입니다.